우리 친구들 오늘 쥐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가 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쥐의 선물. 어느 마을에 저 얼굴에 점이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점박이 할아버지, 점박이 할아버지, 점박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냐 오냐. 점박이 할아버지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가 있었어요. 반토라 잘 있었니? 반토라 공격이 있다. 맛있게 먹으렴. 점박이 할아버지가 마당에 콩알을 뿌리면 반토리 달려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밤토리는 다리를 다친 쥐예요. 다리를 다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밤토라, 너의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먹을 것을 구해주마. 걱정 말거라.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큰 비가 쏟아진 밤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시끄러운 소리에 깬 점박이 할아버지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에 크고 작은 쥐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식구를 소개할게요. 찍찍찍찍. 그러자 다른 쥐들이 한 마리씩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어요. 나는 밤토리 고조 할아버지라오. 나는 중조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나는 아빠지입니다. 점박이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밤토리 식구들이 이렇게 빠는 줄 몰랐거든요. 어디 보자. 한 마리, 두 마리, 아, 세 마리. 아니, 스무 마리가 넘네 그려. 스무 마리가 넘는 밤토리네 식구들이 꼬리를 물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얘들아, 얘들아, 어서 나와 이것 좀 먹어라. 할아버지 가족들은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으르르, 쾅, 쾅, 쾅. 점박이 할아버지 집이 그만 무너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난 거였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지? 아유, 밤토라, 고맙다. 너의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집에 깔리지 않고 살았구나. 점박이 할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이런 동화였습니다. 박수! 너무 젊으면 늙혀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팡이를 전부터 지부해야 되겠네.